가성비 최고의 만만한 음식. 마음 편하게 즐기는 혼밥의 즐거움. 이렇게 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요? 모아봐 이렇게. 만만한 혼밥. 아니 우리 신집사님이 생각보다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죠. 아, 옥주부님이 마음을 저 편하게 해주시니까 약간 정말 엄마처럼 저를 품어주셔서 좀 적응을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집사라는 타이틀도 좋아요. 내가? 아무튼 오늘 또 특집 되겠습니다. 특집입니까? 네. 특집 좋죠. 어떤 특집인가요? 오늘 만만한 혼밥의 플렉스데이 특집. 아, 플렉스. 네, 그렇습니다. 플렉스라는 말 아십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래퍼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래퍼들이 나와서 아, 나는 플렉스 좀 한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딱 들고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착착착착 뿌리잖아요. 그게 네. 플렉스 아닌가요? 플렉스 하면은 좀 자기 자랑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신있게 좀 드러내는 요런 거를 플렉스라고 하는데 오늘은 플렉스데이 특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플렉스데이 특집이라는데 뭡니까? 이제 시청자들 중에도 뭐 월급이나 뭐 용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공가에 가서 털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니라 오늘은 3만 원에. 오! 3만 원! 그러면은 오늘 마블도 3만 원어치? 아 진짜로? 야 그냥 오늘 고기 좀 먹어야겠네요. 야 진짜 한마디로 월급날 특집 되겠네요. 아 플렉스데이 월급날 특집 플렉스데이. 자 그래서 월급날 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설레잖아요 사실. 그럼요. 옥주부님은 월급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월급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제가 저기 주방 보조로 일할 때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된 사연 아닙니까? 모르죠. 저는. 모르죠. 네. 제가 요리를 하고 싶어서 주방 보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콜서빙이 하고 싶었습니다. 알바로 가볍게. 그 희한하게 구인구직 전단지를 보고 네.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오래. 그럼 가지. 그럼 다 찼대. 희한해. 오라 그러면 갔는데 가보면 다 찼대. 아, 제가 사장님이잖아요. 아,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지금 굉장히 몸에 배어 있으시잖아요. 뭐 요리하는 거는 이제 좀 자신이 네. 있어졌죠. 사실 저는 월급을 받는 입장은 아니고 저는 월급에 대한 추억이 보통 다 나가는 것들이어가지고 아, 그렇네. 이제 저희 촬영하는 날이 월급을 줘야 되는 날인데 숨이 여기까지 지금 막혀 있어요. 아, 지금 여기가? 네, 네. 그래서 아까부터 낯빛이 그렇게 좋지 않았구나. 좋지 않았죠. 네. 말일쯤 되면은 네. 그때부터 소화도 안 되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네. 특집이니만큼 이 프로그램에서 네. 꼭 플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정말 이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사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고마운 게 네. 진짜 3만 원을 쓴다는 거 자체가 그냥 행복하네요 괜히. 오늘 제대로 플렉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